30강 사자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큰 덕, 일업, 업업, 서로상, 권할권, 진할과 허물과 일을 실, 서로상, 법규. 그래서 덕업, 상권하고 과실, 상규하고 상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모양이 톱니 모양의 들쭉날쭉한 장식을 한 악기를 거는 널의 상형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식판을 뜻을 나타내 가지고 종다는 널업, 종다는 널, 널판은 업자에다가 또는 일이란 뜻, 또는 업적을 나타낼 때, 공을 나타낼 때, 업업. 이런 의미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자, 이건 형성자가 되겠고, 힘력에다가 음을 나타내는 글자. 자, 이게 권으로 이제 발음이 되는데, 보다는 이제 구원하다 라는 뜻을 지닌 글자와 통해 가지고 힘으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도와주다, 권하다의 뜻을 지닌 글자입니다. 권하다. 자, 이 구자는 성인 남자, 성인 남자. 옛날 삼투를 성인 남자를 뜻하는 거고, 볼견자. 그래서 이거는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회의자. 성인이 행동의 규범으로서 보는 것. 행동의 규범으로서 보는 것. 곧 법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규. 행동이 잘 됐나 못 됐나 이게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덕업상권, 덕이 있는 일은, 덕이 있는 일은 서로 권하고,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리고 과실, 허물은 서로 법으로서 규제를 하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덕업상권하고, 과실상규하고,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 과실, 허물은 서로 규제하고, 예절의 풍속 속 또는 관습 속, 서로상 사길교, 근심할 환 어려울란 서로상 구유, 구유랄 혈 또는 불쌍히 여길 휼, 이렇게 쉬운 말로 풀어서도 되겠습니다. 예속 상교하고 환난 상률이니라. 속.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인에다가 음을 나타내면서 골짜기 복자인데 어떤 입구 모양에 들어가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한정된 틀에 들다라는 뜻으로 곧 관습이나 풍속을 의미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틀 속에 들다라는 뜻으로 풍속, 관습을 의미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이것도 형성자가 되면서 마음씨에다가 음이 되면서 이거는 꾀를 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구멍을 뚫어 꿰는 형상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꾀를 관은. 그래서
마음의 구멍을 뚫어 꿰는 찌르는 것이 있어.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 꿰어서 찌르는 형상이 있어가지고 근심하다의 뜻을 가집니다. 근심하다. 마음의 구멍을 내서 이렇게 꿰는 형상 때문에 근심하다. 자, 이자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형성자. 마음심에다가 피혈자. 자, 마음으로부터 피가 나온다. 곧 근심하다, 걱정하다.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마음으로부터 피가 나오니까 불쌍히 여기다. 뭐, 근심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자, 곧 그러니까는 예절과 풍속으로서 서로 사귀고 환난, 근심과 어려움은 서로 구휼해야 하느니라.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가난할 빈, 다할 궁, 근심환, 어려울란. 친할 친, 결의 척, 친척 척. 서로상 구원할 구. 빈궁 환난에는 친척 상군이라. 가난한 빈자. 형성자가 되겠고요. 조개패에다가 나눌 뿐 하면서 이렇게 조개패는 재화라 그랬죠. 돈. 이거는 나누더라. 재화가 나누어지니까 이제 적어졌죠. 재화가 나누어져서 적어지니까 가난해졌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재화를 나누니까는 적어져서 가난하다의 뜻이 되겠고요. 자,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네요. 이건 구멍혈이죠. 구멍혈. 구멍혈에다가 몽궁이 되겠습니다. 몽궁. 그래서 사람의 몸이 구덩이에 확 처박혔으니까는 확 처박힘을 당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덩이에 이제 빠졌으니까는 궁지에 빠지다. 그래서 궁박할 궁. 궁하다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궁하다. 이 자는 도끼월에다가 형성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건 음을 나타내면서 요거는 콩, 요거는 도끼월. 그러니까는 콩처럼 작은 도끼. 근데 이 콩숙은 조상할 조자와 통해 가지고 애처롭고 근심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애처롭고 근심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친척 또는 결애를 뜻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자도 형성자가 되겠고, 칠보에다가 흙이 되면서 이 옷은 원래 모피를 찢어발긴 형태라 그랬죠. 찢어발긴 그 모피의 상형자입니다. 상형자. 그래서 원래 찢어발긴 모피의 가죽 옷을 나타내는 글자였는데 가차에서 구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음을 나타내면서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칠복 제동을 걸어서 수습하여 막다, 뭐 구하다, 구원하다라 쓰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궁 환난에는 친척 상군이라, 가난하고 궁지에 처하고 근심과 어려움이 이렇게 있을 때는, 그죠? 찢어지게 가난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뭐 일거리도 없고 이런 식으로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하면은 친척, 가까운 이웃, 뭐 가까운 끼리 서로 구조, 구원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